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법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법이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32장부터 33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남쪽 유다인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대국과 관계 속에서 공격과 침략과 학탈을 이제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히스기야 왕과 이 아수르 사네비라고 하는 왕이 서로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약한 이 남쪽 유다에서 많은 조공을 바쳐가지고 이제 환심을 사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이 아스루 왕이 조공은 다 받고 그 협정을 깨어버리고 공격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절에 나와 있는 너는 누구냐면 바로 이 아스루라고 하는 이 강대국을 말하는 거예요. 자,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라고 하는 이 말이 좀 더 좀 쉬운 번역으로 새 번역이라는 번역 성경이 있는데요. 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약탈 한 번 당하지 않고 남을 약탈하기만 한 자여,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요 배반 한 번 당하지 않고 남을 배반한 자여,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자, 좀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이 조금 쉽게 빨리 이해하기 힘들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은 학대하고 남은 배반할지언정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오만할 수밖에 없죠. 자기 힘과 권력을 믿고 항상 위에 높은 곳에 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그 사람을 속이거나 또 힘으로 억압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강한 사람들이고 가장 강한 나라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없는 나라, 힘없는 백성은 이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눈치를 보게 되고 또 힘을 행사하면 그 힘에 의해서 침략을 고스란히 당하는 그런 억울한 일들, 그런 슬픈 비극, 이런 것들을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너의 약탈이 끝나면 이제 내가 약탈을 당할 것이며 너의 배반이 끝나면 이제 내가 배반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계속 힘의 논리로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약소국을 지배하고 약탈하고 또 계약도 자기 마음대로 파괴하고 이런 일들을 벌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라와 나라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한 힘으로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선언을 지금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2절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어떤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는 지금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강대국 아수르가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리고 학탈하고 노략하고 강간하고 모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악을 처리하는데 우리가 노출이 되고 힘없이 마치 풍전등화처럼 후 하면 꺼져버리는 심지처럼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일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당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앙모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북한과 혹은 중국과 이런 전쟁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십시오. 전쟁이 한번 휩쓸고 가면 사람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터전과 그동안 이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폐허가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펼치사 우리에게 멸망이 아니라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간절히 바라보는 걸 말하는 거죠. 뭔가 어린아이가 마치 부모에게 간절히 바래서 주세요 주세요 하는 그런 어떤 그 갈망, 바라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이 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루를 지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전쟁과 기근과 그런 어려움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연재해를 준비하고 전쟁에 대비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그게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핵이라고 하는 이 핵전쟁이 시작되면 정말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피해와 이런 고통이 수반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지 이게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아마 온 세계가 어느 나라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단순히 우리나라의 평화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평화가 있도록 이 땅에 전쟁이 종식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 압니다. 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평화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셔요. 3절은 응답하신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이제는 뭐 핵이나 아니면 힘의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 세상의 힘은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의 힘은 하나님과 견주어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수르가 수십만 명을 동원해서 지금 침략 행위를 하려고 접근해 왔어요. 그야말로 사면초가 풍전등화처럼 곧 있으면 이스라엘은 멸망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군인의 숫자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비교를 해보면 이건 뭐 게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하지 않고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수르 그 군인들 스스로 어둠 속에 서로가 적인 줄 알고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단 말이에요. 수십만 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죽었어요. 적이 와서 죽인 게 아니야. 자기들끼리 적인 줄 알고 혼돈 속에 혼미 속에 죽게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처에도 안 갔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무슨 힘의 논리로 이겼습니까? 다윗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힘없는 다윗이 힘 있는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이 땅에 추구하는 힘의 논리, 경제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온 세상 열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전쟁과 기근과 이 땅에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다스리는 하나님이 진짜 정의와 공의와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속에 여러분의 경영하는 일터 안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민족과 나라들이 도망을 합니다. 또 주께서 일어나시니까 나라들이 흩어집니다. 공격을 하려고 준비를 했던 이 사람들이 혼미백산이 돼서 다 뿔뿔이 자기 이제 본토 나라로 다 도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이제 역전이 됐어요.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힘없이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기세가 오르게 되고 마치 아말렉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높이 들었을 때 승기를 잡고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니까 이제 잠잠하고 힘없는 이 백성이 들고 일어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공간적으로 땅과 하늘이라는 그런 개념보다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라는 말을 쓰죠. 성소 지성소 거룩한 곳인데 더 거룩한 곳 그래서 지자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제 그 거룩함에 이른다. 하나님이 존귀하신데 지존하시다. 존귀하신 것을 뛰어넘어 더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존귀하시다. 지존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버지의 그 영광이 누구 거예요? 그 자녀들 거잖아요. 아버지는 영화스럽고 자녀는 거지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존귀함이 누구에게 그것이 물려지냐면 그 자녀들에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권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지금은 아무 변화가 된 것 같지 않지만 영적으로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그런 권세를 이미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비록 이 육신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영적 신분이 바뀌어졌고
그 영적 신분을 통해서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하면 시행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도 너희들이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어떤 그런 권위와 그 권세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말씀 속에 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 보고 보물 창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도 주시고 물질의 은혜도 주시고 건강의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구하는 목적이 의롭고 덕을 세우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구한다면 더 많은 은혜를 또 더 많은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은 쫄쫄 굶고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다 여러분에게 간단 말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제한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밖으로 손을 내밀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밖에서도 어려운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정성으로 드린 예물들이 이렇게 잘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원칙이 뭐냐면 공의와 정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편협한 생각을 갖고 왜곡된 생각을 갖고 선입관을 가지고 편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재판장. 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이제 고통과 전쟁과 환란에 이제 그런 위기들 이런 어려움들이 다 이제 물러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평안 평화를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샬롬. 그리고 이제 헬라어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전쟁이 종식되고 이제 평화로운 상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의 시대 이런 평안이 있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 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끄시는 그 행위를 구원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이 구원이라는 이 개념 속에는 이제 아픈 환자, 아픈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도 구원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뭔가 막혀서 갇혀있는 그런 여러분의 상황,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주셨다. 마치 닫힌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표현할 때 이것도 구원의 행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 구원이라는 이 개념은 굉장히 폭이 넓게 성경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 속에 풍성한 은혜가 넘친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젊은이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먼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주일 그 오후에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죠. 동영상에 대한 얘기. 제가 이제 어젠가 오늘인가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이제 그 자기 간증이 이렇게 쇼츠에 올라간 것도 몰라서요. 그리고 자기가 한 얘기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이 편집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거를 올려가지고 마치 헌금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게 만들어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에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네, 기분이 좀 상하지 않게 제가 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왜곡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이 부류의 사람들이 뭐냐면 성경을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잘 푼다는 거야. 잘 풀어. 그러니까 명확하고 정확하고 단순하고 아주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니까 거기에 매료가 돼서 빠진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게 함정인데 그걸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집단에 가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났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이 잘 된다고 막 그래. 거기에 또 빠져 쏠깃해가지고. 자, 우리 이제 일반적인 성도들이 넘어가기 쉬운 게 바로 이런 대목이에요. 성경을 잘 가르치고 뭐 아주 시원시원하게 하고 막힘이 없고 일목요연하고 눈에 확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갈망 있는 사람은 거기에 빠지기 쉽고, 그 다음에 어떤 능력과 기사와 표적들 이런 외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갈망한 사람들은 또 거기에 혹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를 말을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갈망, 갈증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믿음의 길인데,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눈에 번쩍번쩍하고 속이 시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들을 갖다 보니까 일반 개교회는 좀 답답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뭐 늘 지난번이나 이번이나 똑같고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막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 또 잠잠하고 그러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잠잠하지 않고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간구하는 그 크기만큼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가 잠잠해서 고요한 것처럼 느낄 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사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풀어드릴 때 여러분이 뜨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이 불이 임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뜨겁게 차오르고 기도할 때 확신이 생기고 그 말씀의 힘이 여러분을 삶을 이끄는 에너지가 되고 원동력이 되게 할 수 있고, 냉랭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냉랭하고 고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혹은 어떤 환경 대상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살아계신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능력을 부여받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면
여러분은 용광로 같은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사역을 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삶, 거기에 플러스 능력까지 더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구해야 되지, 자기가 그런 걸 마치 가지고 있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또 그런 삶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넘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로움이다.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여기며 경외하는 거. 자, 여기 경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에요. 영어로 이제 fear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제 두려움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냥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존중감, 사랑하는 마음이 결합이 된 그런 뭐라고 하나 규정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자세, 그런 상태를 경외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 없이, 경외함 없이 섬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종교 비교학자들이 불교는 고등종교라고 얘기해요. 고등종교. 거기에 반해서 그리스도교나 다른 종교는 고등종교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비교를 하는데. 그러면 뭐가 고등이고 모등이 뭐가 이제 저등이냐. 그 사람들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그들의 경전과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는 어떤 그런 의식,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외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 한 권 있지만 불교는 8만 대장경이 있고 그 외에 많은 경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전 수로 비교하면 얼마나 성경이 그 많은 책에 비하면 초라하겠습니까? 그리고 법회를 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뭐 이건 형식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 사람들은 108번례를 그냥 꿇어 앉았다 일어났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리면서 예부를 드리는데 우리는 한 시간 드리는데도 막 힘들어가지고 쉬게 보고 언제 가나 이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좀 형식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불교를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죠. 이걸 또 편집하면 악마 청매하면 이제 이게 편집이 되면 아 목사님 불교를 찬양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편집을 잘못하면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얘기가 더 중요한 얘기예요. 그건 형식적인 거고 외형적인 거고. 자, 8만 대장경 아니라 뭐 수많은 경전이 있더라도 거기는 생명이 없지만 이 한 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다는 거.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지 않지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한 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그리고 성령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뭐 면벽을 하고 108번례를 하고 무슨 뭐 등을 밝히고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이미 하나가 돼서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접붙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어떤 형식에 의해서 주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됨 연합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108번에 안 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그 깊은 그 고요한 그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일어났다 꿇었다 하고 일어났다 꿇었다 108번을 하고 그보다 더한 일을 하신지 아십니까?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 죄를 싸우는 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투쟁을 하는 거지. 안 되니까 그렇게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수고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길을 돌아서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뭐가 고등이고 뭐가 저등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자신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체계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저급해질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 교인 하면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행실을 한다면 안 될 일이란 이 말이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은 지극하시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삶은 비록 부유한 삶이 아닐지라도 의식과 마음과 자세만은 가난하게 살면 안 되죠.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야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드려야죠. 그런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떨어진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추된 이름을 다시 우리가 회복시켜드려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실로서. 그런데 이제 매스미디어라든가 이런 대중매체는 작은 교회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 큰 교회들 큰 교회들이 이제 잘못하는 거 그런 것들이 막 이슈가 돼서 막 펑펑 터지니까 전체적으로 교회 이름이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행실 말 이것 때문에 주님의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생각의 주제고 관점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복주시겠어요? 누구를 사용하시겠어요? 누구의 길을 열어주시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와 성도들의 길을 활짝활짝 열어주시고 더 낮은 곳에서 하나님이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옮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행복하고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난 것 없는 저희들 그럼에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 구원하심도 모자라 그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신분과 자격과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 인자와 자비,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은혜와 거룩함과 온전함과 정의로움이 새로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아프고 힘든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끗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난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이 새로운 길, 새로운 돌파, 새로운 구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